자르면 먼저 이제 4일워크 하기 전에 베이스 커트를 자를 건데 자 어디부터 자르면 좋을까? 백부터 자르고 그리고 라인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겠지. 라인을 먼저 만들어주는 게 좋은데 위에를 가르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왜? 여긴 거의 자를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냥 가볍게 빼주는 거야. 그냥 느낌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진 않고 그냥 가볍게 라인을 형성할 때 우리가 혹여나 위쪽에서 머리를 잘못 걸어갖고 자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 라운드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를 어느 정도 기준을 꼭지점의 기준을 세워주는 게 좋지. 자 그러면 아주 완만한 길인데 길이로 봤을 때 앞머리 앞쪽에서 떨어지는 길이가 쇄골라인에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기준을 보고 결정해보면 돼.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빼서 약간 C커브가 들어갔을 때 쇄골 정도로 떨어지니까 여기서 이 길이를 먼저 설정하고 들어가는 거지. 설정하고 뒤쪽에서 빼. 그러면 라운드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잖아. 근데 우리가 얘기한 게 급격한 라운드가 아니라 뭐야? 약간 완만한 라운드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 길이는 유지한 채로 이 뒤쪽의 길이만 먼저 제거. 가이드를 삼아서 완만하게 제거해 주는 거지. 뾰족해지지 않게. 완만하게. 조금 더 완만하게 해도 될 듯. 가벼운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코너를 제거했어. 그러면 앞에서 다시 떨어지는 느낌을 보자면 떨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뒤에가 짧아져. 여기가 짧아졌지. 저 느낌이랑 똑같은 거야. 뒤에 짧아졌지. 뒤에서 어깨에 딱 걸쳐있는 뒷머리가 짧아져 있잖아 앞에보다. 그러면 이 느낌이 맞는 거지. 그렇게 보는 거야. 반대쪽에서도 동일하게 떨어졌을 때 먼저 쇄골선 기준을 잡고 기장 먼저 잡아주세요. 자 가이드를 잡아. 가이드 잡고 뒤에서 동일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되는지 체크해. 뭘로? 밸런스로. 이렇게 봤을 때 이쪽의 길이는 이제 똑같지. 근데 달라지는 게 뭐야? 여기. 여기 길이가 다르잖아? 그럼 이쪽에서 길어지는 부분을 밸런스를 맞춰주면 돼. 이렇게. 앞쪽으로 따라가면서. 근데 이게 완만한 라운드가 된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스퀘어로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넘겼을 때 이 부분이 이렇게 짧아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코너가 생겨서 길이가 이렇게 킵된단 말이야. 그럼 저런 거 봤을 때 어깨 위에 올라오는 부분이 킵이 조금 많이 됐는지 아니면 길이가 잘렸는지 이거를 보고 판단해 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 그럼 라인 잘랐죠? 라인 끝. 그 다음에 뭐 잘라야 돼? 그라. 저게 그라가 있어 없어? 살짝 있어. 근데 약간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봤던 인터널 그라, 익스터널 그라. 인터널 그라.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좀 해놔야 돼. 그럼 약간 여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가 라인인 것 같고 이 위에 떨어지는 이 부분이 뭐다? 레이어랑 그라가 되는 부분이다. 자 봤을 때 트라이앵글인데 급격한 트라 같아? 아니면 급격하지 않은 트라 같아? 좀 급격해 보이긴 해, 느낌에서. 그러면 잡았을 때, 자, 잡고, 엘리베이션의 양은 두 삼각도에서 70도 이상. 그러니까, 왜냐면, 가벼워지고 무게감이 덜 쌓였기 때문에 낮은 각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무거운 각도를 유지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 길이를 얼마나 잘라야 되냐를 보는 거는 떨어졌을 때, 길이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보면 되거든. 근데 얘가 귀 뒤에 꼽았을 때 지금 요 정도 길이가 된단 말이야. 턱보다 좀 길어졌단 말이야. 저 커트 자체가. 가벼운 느낌이라. 그러면 잡고 엘리베이션 줘서 잘 모르겠으면 일단 잘라보는데 자르기 전에 중요한 건 여기서 스퀘어로 잘라주는 거. 두 삼각도에서 무조건 70도 이상 들어서 잘라줘. 그럼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으로 가벼운 느낌의 레이어처럼 형성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서 귀 뒤에 꼽아봐. 귀 뒤에 꼽았을 때 빠져나오는 머리카락들 이렇게 봐봐. 이런 식으로 봐봐. 근데 봤을 때 여기가 길지 지금. 그러면 여기가 지금 길어졌단 말이야. 근데 이게 길어진 게 앞쪽에서 포워드 오버 디렉션을 해서 길어진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아니면
완만한 쉐입을 위해서 길어진 건지 그것만 보면 돼. 근데 봤을 때 forward over action이 들어간 것 같아? 안 들어간 것 같아? 난 들어간 것 같거든? 그럼 그냥 두는 거야 일단. 여기 이 느낌만 체크하는 거지. 어떻게? 뒤에서 봤을 때 이 길이로 체크해 보면 돼. 이렇게 이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졌는지. 그럼 아까 여기에서 어느 정도의 기준점 가이드를 줬는지는 여기서 이 기준점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제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다시 잡아서 다시 뒤쪽으로 다 땡겨서 어떻게 스퀘어로 잘라주면 되는데 가이드 잘 모르겠으면 여기서 갖고 와. 이렇게 갖고 와서 다시 두 삼각에서 70도 정도 90도에서 70도 왔다 갔다 하면서 해주면 돼. 그럼 떨어졌을 때 뒤쪽에서 보면 들어서 엘리베이션 줘서 잘라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레이어가 형성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얄쌍한 느낌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지금 라인으로 잘렸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쓰는 방법이 뭐냐면 위에는 이제 끝난 거야. 위에는 끝난 거고 아 뒤에는 끝난 거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만 수정해 주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연결성을 주고 싶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백에 있는 머리를 다 호리존탈로 한 번에 들어서 잡고 여기에서 들어 올린 다음에 이 지금 꼬리 빠지는 이 부분을 밑에 머리랑 위에 머리랑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 그러면 떨어졌을 때 여기 지금 이제 라인감이 생기면서 원래는 라인이면 얘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되지만 얘네 쉐입이 이렇게 바뀌어. 왜냐면 라인을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잘라줬기 때문에. 그래도 디스커넥션. 그래서 디스커넥션 돼. 그러면 기준을 보고 이 중간 머리에 튀어나온 아이들만 이렇게 잡아서 이 윗부분의 밑에 가이드를 자르지 않는 상태에서 밑에 부분의 가이드를 연결해주는 느낌을 요 부분에서 코너만 이렇게 좀 제거해주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라인 레이어 레이어가 되는 거지. 라인 레이어 레이어 느낌으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짧아지는 머리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질감을 했을 때 훨씬 좋은 부분들이 생겼지.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라듀에이션이 떨어졌을 때 지금 그라가 보면 그라가 어때? 그라가 좀 무겁지. 생각했을 때 좀 무겁단 말이야. 그럼 이 그라 부분에서 레이어를 주고 싶으면 홀슈즈 위쪽으로 지금 떨어지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잡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려서 이 코너 위에서 떨어지는 코너 부분을 90도 이상 들어서 제거해주면 좀 더 가볍고 소프트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보는 거 전체적인 느낌 보는 거 저 느낌과 유사한 느낌이 드는지 빼서 보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벗어 이렇게 꼽아봐. 그럼 꼽았을 때 지금 떨어지는 문제점은 뭐냐면 앞에서 떨어지는 길이감이 너무 길어졌다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이 머리가 길이가 길거나 뭐 약간 느낌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트라이앵글이 잘못 설정됐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고 이제 여기서 forward over direction을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만 스타일을 보고 결정하면 되는데 귀 앞에 꼽았을 때 지금 느낌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 약간 여기서 레이어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여기 있는 머리로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꼽아서 보면 얘네는 그냥 이 레이어와 라인감을 주는 역할을 할 뿐이고 얘가 실질적으로 귀 뒤에 이렇게 딱 꼽았을 때 여기서 이제 레이어가 forward over direction으로 지금 생겨야지 저런 느낌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에 귀, 백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부분의 머리를 다 한 번에 잡아주고 한 번에 잡아준 상태에서 자 여기서 forward over direction을 넣어주면 돼. 이게 가이드가 되는 거야. 그럼 붙여서 확인해보고 대략 아 여기까지는 잘라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걸 이 뒤에 있는 머리를 끌어갖고 오면 체크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확실하게 앞으로 딱 이동시켜서 여기 지금 떨어진 이 가이드의 느낌을 보고 섹션과 최대한 수평이 될 수 있도록 머리를 연결해 주면 돼. 연결.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그냥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앞으로 잡고 한 번에
가이드북을 이렇게 자르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그럼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넘겨서 떨어뜨려 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저기서 보여줬던 느낌이랑 똑같이 떨어지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 그 느낌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왜 이게 저런 느낌이 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저런 느낌을 만들 수 있는가가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더 클린하게 정리 가볍게만 해주면 일단 만들어냈어. 뭐 저 느낌을. 여기서 떨어졌을 때 귀 뒤에 꼽아서 넘겼을 때 앞쪽에서 레이어가 생기는 이 느낌. 이 느낌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끝난 거야.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런 느낌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이어백까지 파팅 나눠주고 앞으로 다 뺀 다음에 여기서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지금 이 귀 뒤에 꼽았을 때 길어지는 느낌이 생기는 이유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길어져서 그렇다고 그랬어. 얘가 어디냐면 구렛나루 쪽 머리. 얘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어. 그러면 기준은 앞으로 다 뺀 다음에 여기 있는 머리에 이 뒤에 있는 머리를 대보고 이 길이와 맞춰서 여기서 이 길이를 잘라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잡았을 때 길이를 1차 수정. 잡고 수정. 적당량의 앞머리 양을 잡는 게 중요한데 가발 기준으로 뭐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적당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지금 그 영 옆에 킵해놓는 이게 저게 더블 프린지예요. 가운데가 짧고 양쪽으로 길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포이워크 들어가고 텍스처라이징까지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베이스 커트를 잘라보는 거. 근데 자, 자르기 전에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느낌대로 그냥 잘라봐요. 이제 알아. 우리는 이 느낌이 어떤 건지 알아. 그리고 실제로 자르면서 계속 써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느낌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대한 느낌 많이 만들어서 진행 한번 해봐요.